8월 첫째 주입니다. 이번 주 100초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선 움직임이 경기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컬링팀은 어제 1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국제 컬링대회에 불참했습니다. 경기도 체육관은 한일 관계 분위기상 불참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경기도의 불참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도 10월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가나가와현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노일본 분위기는 더 퍼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추진하던 다각도의 대책을 총력을 기울여 냉정하고 치밀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10년간 표류했던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이 지난 2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5개월 만인데 이렇게 사업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곳에 약 4조 5,700억 규모의 자본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산 고잔역 고가철도 밑에 청년과 신생기업 등을 위한 창업 공간이 생겼습니다. 국유지 노는 땅을 경기도가 이렇게 만든 건데요. 이름은 일명 경기 스테이션 G로 불립니다. 알록달록하게 예쁜 이동식 건축물 5개 동에 사무 공간을 비롯해 개방형 창업 공간, 시제품 제작소,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3개 업체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7월 2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개발 추진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파주, 의정부, 동두천시가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국가 주도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손을 잡은 겁니다. 학교 조회처럼 경기도에도 매월 초 공감 소통의 날이란 이름의 원래 조회가 있는데요. 대개는 딱딱한 분위기에서 도지사가 단상에서 말을 하고 직원들이 듣는 형식이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8월 원래 조회부터 싹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이 마치 한여름 캠핑장처럼 바뀌었고 이재명 지사랑 직원들이 수박 빨리 먹기 게임을 하고요. 형식적 인사말은 최소화, 여기에 토크쇼를 이어가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고정 얘기를 예능처럼 나눕니다. 앞으로 딱딱함을 더 벗고 이렇게 싹 바뀐다고 하네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